우리나라는 진짜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세계에서 탑3가 될 것 같아. 좀 물가 좀 비싼 나라 가면 막 3만원 이래 줘야 되는 게스트하우스를. 근데 우리나라는 찜질방에 자면 되니까 숙박비 싸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 맛있는 것도 좀 팔지. 찜질방에서 계속 묵으면서 전국 여행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완도에서 찜질방에서 죽 치면서 푹 쉬었고, 옛날에 1박 2일에서 막 이승기랑 강호동 나올 때 그때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집 지으면서 서로 팀 나눠가지고, 이게 바로 전라남도의 최남단에 있는 여서도라는 섬이거든요. 완도에서도 배 타고 3시간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가볼 생각입니다. 1박 2일 옛날 거 보니까 나름 야영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서도 지금 되네. 목일도 갈 때는 그냥 배 앞에서 탔었는데, 여기는 뭔가 좀 진짜 터미널도 크고 좀 공항 같네요. 공항. 전 이제 신비의 섬 여서도로 갑니다. 섬 다랑치로. 배가 확실히 좀 작네요. 원래 타던 것보다 훨씬 작은 배. 있는 물건 아니지. 여서도 그거 아니요. 혼자. 네. 아니 주소에서 갔다. 지금 누구 훔쳐갔어요? 지금은? 예전에? 요도다가 구정 때 얘들 하는데 싹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 저도 그럼. 아, 내꺼 이런 이제. 저도 좀 무서운데 그럼. 아, 그런 건 안 가지. 네, 지금 다 싫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것도 아닌데. 먼저 이거 도와드릴 거. 누구 거요? 네? 아, 할머니 거 아니에요? 아. 어린 사람 저밖에 없고 다들 신경이 좀 돌아가죠. 저 혼자 이거 타니까 간만에 아체를 봐야 돼. 너무 느낌 드네요. 여기도 또 비가 많이 내려갔네. 물 바람 거 보세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와, 살짝 배불리 올라와가지고 3시간 타는 거 빡세네. 3시간. 아. 여서도에 도착했습니다. 뭐 없긴 하네요. 정말 진짜 조용하다. 보길도보다 더 어떻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벌써 6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어디 잘 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산 국립공원 여서도입니다. 완도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요 밑에 혼자 여서도 시골특 개를 안 묶어놓음. 산 중턱 올라가서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뱀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치긴 좀 그렇고. 신비의 섬 여서도. 특이하게 여기는 주민 명단을 비석에 새겨놨어요. 몇 명 안 되니까. 여기는 특이하게 다 돌담길로 되어 있네요. 슈퍼가 하나도 없네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네. 와, 여기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또 묶여 있겠지? 겁이 좀 많습니다. 소도 좀 겁이 많은 것 같아. 사람 하나 없다. 옛날에 영화 선생 김봉도 생각나네요. 진짜 아무도 없어. 새소리가 다 들린다. 오랜만에 듣네. 물어봐야겠다. 근데 민박집 주인이셔가지고 텐트 어디 치냐 모르고 좀 그런데. 안녕하세요. 혹시 그 여기 위쪽에 텐트 좀 쳐도 될까요? 네, 대도 저기, 네. 저기. 네? 저 마당 넓은 데 보이죠? 예, 예. 마당 넓은 데 끝까지 오면 이 방파제 보이잖아. 예. 그 밑에가 아늑하고 좋은데 거기가 오늘 쉬는 자리야. 아, 그런 데 좋은 데 또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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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산 중턱이 괜찮길래. 아, 쳐도 되는 거긴 해요, 그러면? 아니,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아무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 뭐 몰랐 사람도 없긴 하지만 친다고 말하면 치지 말라고 말하겠지. 아. 근데 뭐 낚시도 아니고 뭐 하러 온 거야? 그냥 왔어요. 그냥? 그냥 완도 가서 그냥 아무 섬이나 가려고 봤는데. 여서도 접수하려고 온 거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뭐 슈퍼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왔어요? 먹을 걸 안 가져왔어요. 여기는 가게 하나도 없어. 그럼 밥은 사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 식당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저 그 초코파이랑 몇 개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혹시 배는 언제 출발하는지 아세요? 내일 아침 7시. 7시.
몸은 그래도 한 모레 아침 정도 가야지. 그까지 하루 굶는, 굶는다고 죽나? 그쵸, 하루 정도 괜찮겠죠. 청산에 가면 네. 많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지금 존이 있긴 하대. 네. 일단 하루 묵으면서 일단 가게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 식량이 이게 연맹이 가능할지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식량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아니, 뜨거운 물이야. 어디 가서 달라고 하면 뭐 민박집에서 뜨거운 물 하나 안 주겠나 싶긴 한데. 아이고 씨. 아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맨날 밥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여행의 꽃은 먹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먹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제가 많이 안 챙겨왔어요. 많이 사올 걸. 아씨, 휴폰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잘 생각입니다. 여기 분위기 좋죠. 거의 한국의 저기 나폴리급 되는 것 같은데. 통영이 나폴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나폴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했습니다. 나폴리 하면 말의 감식이죠. 쿠팡에서 25,000원 주고 산 거라 엄청 쉽습니다. 그냥 쉽게 쉽게 살려고 쉽게 쉽게 샀습니다. 아 배고파. 지금 너무 배고픈데 어떡하지? 물도 지금 거의 반밖에 안 남아서 이제 물도 내일 좀 구하러 가던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다른 분 몇 분을 더 말 걸었는데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살짝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도 금방 지네요. 분위기 진짜 좋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찰떡파이 4개, 물. 아 아까 커스터드도 한 샀거든요. 근데 아까 딱 오는데 싹 그렇더라고. 여서도에 가는데 설마 보길때도 슈퍼가 있는데 여서도에 없을까 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어차피 뭐 섬은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슈퍼는 없겠어 해가지고 안 샀거든요. 커스터드를 하나 뺐어. 돈 아깝기도 하고. 에이씨. 초코파이도 쥐똥만 해. 숙소 안입니다. 아늑하죠? 초코파이랑 라면 식량 창고고 핫팩도 몇 개 가져왔어요. 핫팩도 줄까봐 6개 정도 가져와서 침낭 안에 3개 정도 터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는 거는 진짜 꿀일 것 같아. 밥도 사실은 뭐 한 끼 굶다가 죽겠어요?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뿐이지 뭐 밥은 뭐 안 먹어도 됩니다. 돈은 안 쓰니까 좋네요. 지금 거의 10몇만 원 맞춰가는데 뭘 아껴도 그 통비가 원체 비싸가지고 그게 안 아껴지네요. 그래서 아마 여서도를 마무리하고 청산도 하루만 들렀다가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집으로. 대교여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여행비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비계도 좋은 거예요. 이거 비계도 이게 제 가방에 레인커버거든요. 비 올까봐 들고 왔는데 뭐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도 2만 이거 샤오미 2만짜리 이거 이 시국에 중국 거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져왔고 바닥이 좀 찹찹한데 심낭도 얘기해줘. 쿠팡에서 이렇게 19,000원 주고 샀거든요. 시아 유학 갈 때 10만원짜리 그 침낭 한번 사보고 이번에 2만원짜리 요거 침낭을 사봤는데 입김 나온다. 2만원짜리는 너무 무거워요. 솔직히 저 짐도 없거든요. 진짜 억울한 게 한국 일주일 여행 갔는데 누가 이딴 가방 메고 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차 들고 다니실 거면 이 침낭 사셔도 되는데 배낭에 넣고 다닐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바보짓이었어. 근데 오랜만에 여기 있으니까 살짝 그 군대 혹한기 훈련 생각나기도 하고 물론 저는 혹한기 때 전산병이어서 서버 차량에서 자긴 했는데 그래도 수경하니까 좋네요. 또 뭐 따뜻하게 입고 와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시각 7시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춥다. 와, 이 바닷바람 장난 아니네. 우스키 봤어. 핫팩 따위 필요도 없어. 세멘 바닥에 자니까 등허리가 너무 춥네요. 아, 진짜 춥다. 아, 지금 배가 왔는데 지금 탈까 생각 중. 너무 추워서. 이게 물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물이 왜 이렇게 막 제가 문가라 그런데 왜 차는 거예요 물이? 자고 있는데 머리에 물 떨어지고 아주 그냥 새벽에 환장쇼를 했습니다. 환장쇼를 했어. 아이고 그냥 저렴한 민박집인지 알아보는 게 그게 제 신상이 좋을 것 같네요.
좋다고 여행한 건데 이틀 동안 여기서 잘 수는 없을 것 같아.